윌크 이야기. 뭐야? 저 화려한 손놀림 역시 사장님이야. 이 그윽한 향기. 홍차를 마시는 모습도 어쩜 저리 멋있으실까? 얜 또 왜 이래? 수건은 팍팍 털어서 널어야지. 이렇게 하란 말이야. 우와. 네? 빛나는 땀방울 좀 봐. 어쩜 저렇게 멋있지? 윌크, 넌 사장님이 진짜 멋있어? 완전! 아니, 저 못생긴 식빵이 어디가 멋있다는 거야? 왜냐면 사장님은 나의 은인이시거든. 어? 은인? 실은 말이지, 난 태어날 때부터 다른 우유들과는 달랐어. 선생님, 우리 아이는 머리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라. 아무래도 현대의학기술로는 고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보, 울지 마. 야, 윌크! 머리 좀 구경시켜줘! 너는 머리에 M이 아니라 W가 있다며? 모자 좀 벗어봐! W를 가린다고 M이 되냐? 그러게 말이야! 아니야! 나도 너희들처럼 머리에 M이 있다고! 그럼 모자를 벗어보라고! 정말 M이 거꾸로 뒤집혔어! 소문이 사실이었잖아! 윌크는 M이 거꾸로 뒤집혔대요! 밀크가 아니라 윌크래요! 아니야! 나도 밀크가 아니라 밀크라고! 베이커리 타운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도넛 레인저! 어린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객의 외모 컴플렉스를 해소해주는 이발소가 있어 화제입니다. 이곳의 이발사 브래드 씨는 어떤 빵이든 원하는 모습으로 예쁘게 꾸며줘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발소를 방문한 손님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곳을 찾으신 거죠? 탈모 때문에 고민이었는데 이발사님이 멋지게 꾸며주셨어요. 브래드 이발소 최고예요. 변신이 필요한 당신, 브래드 이발소를 찾아가세요. 브래드 이발소?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이발사 브래드 맞죠? 저 TV에서 봤어요. 무슨 머리든 다 해주신다면서요. 맞는데? 무슨 일이냐? 이발사님, 제 머리도 이발해줄 수 있나요? 에이, 햄이 거꾸로 돼 있잖아. 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윌크로 태어났대요. 의사선생님도 이건 못 고친다고 했지만 이발사님은 하실 수 있죠? 미안하지만 우리 이발소는 우유손님은 받지 않는단다. 게다가 영업시간도 지나... 이발사님! 다들 제 W를 보고 이상하대요. 친구들도 절 매일 놀린다고요. 이발사님이 아니면 아무도 고칠 수 없어요. 알았으니까 내려와! 머리에 W를 M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에휴, 한번 해보지 뭐! 우와! 아, 자, 이거면 됐지? 우와, 역시 천재 이발사! 아니네. 뭐야? 이걸 어떡한담? 아하! 다 끝났다. 우와! 진짜 감쪽 같아요. 이제 반창고 안 붙이고 다닐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밀크가... 결국 천재 이발사님도 못 바꿔주는 거였어. 난 평생 윌크로 살아야 하나 봐. 꼬마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름이 윌크라고 했던가? 너는 이곳에 왜 많은 빵들이 찾아오는지 알고 있니? 왜요? 바로
특별해지기 위해서란다. 모든 빵들은 저마다 특별한 매력을 갖고 싶어 하지. 그래서 우리 이발소를 찾아와서 머리를 꾸미는 거란다. 그런 면에서 윌크, 넌 정말 행운아야. 제가요? 생각해봐. 다른 우유들은 모두 똑같이 밀크라고 인쇄돼 있잖아.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나만이 윌크?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였어요. 이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 잘 가렴. 아휴, 힘들었어. 이제 슬슬 퇴근해볼까? 이발사님! 어? 제가 이발비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받으세요.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 후로 난 윌크란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게 됐어. 브래드 사장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었다고. 그냥 사장님이 빨리 퇴근하고 싶어서 대충 둘러댄 것 같은데. 에? 그럴 리 없어. 사장님은 그때 진심이었다고. 사장님, 윌크에게 진짜 그런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 오직 너만이 윌크인 거야. 무슨 멍청한 소리야? 거봐. 왜? 치즈의 놀이터. 랄랄랄라 랄랄랄라. 윌크야, 나랑 놀자. 어, 치즈 왔구나. 지금 일이 너무 많은데 초코랑 놀래? 안 돼. 지금 장부 정리하는 건 안 보여? 빨리 끝내고 퇴근해야 해. 뭐야, 다들 바쁘잖아. 치즈, 넌 초등학생이나 돼서 언제까지 그렇게 놀기나 할래? 나땐 말이야, 새벽엔 신문 배달하고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독서실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너도 좀 생산적으로 살아야지. 응?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한가하면 저기 소시지 산책이라도 시키든가. 소시지 산책이요? 뭐, 그러죠. 소시지야, 산책 가자. 모처럼 산책하니까 좋은데? 같이 가! 여긴 놀이터잖아. 같이 시소 타자고? 그래. 아, 이렇게 앉는 게 아닌가? 실은 나 시소 어떻게 타는지 몰라.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나도 같이 놀아도 돼? 뭐야, 치즈잖아. 너한테서 지독한 냄새나. 당장 우리 놀이터에서 나가. 이렇게 타는 거였구나. 우와, 재밌다. 소시지야, 어디 가? 아, 미끄럼틀. 야, 너 왜 거기서 놀아? 여기 우리 놀이터거든. 빨리 나가. 너 있으면 놀이터에 구리 내변다고. 됐어, 우리가 가자. 치즈가 없으니까 공기가 상쾌해지는걸? 아, 이제 살 것 같다. 놀이터 재밌었는데 아쉽다. 어? 뭐 하는 거야? 이건 건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잖아. 이걸로 뭘 하려고? 우와, 시소잖아. 소시지야, 우리 미끄럼틀이랑 그네도 만들까?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 괜찮은데? 어디 한번 타볼까? 어이, 어이.
그것도 놀이터라고 만든 건가? 이거 뭐 작동이나 하겠어? 더럽게 짜겠군. 당신들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신다면 대답해드리는 인지상점! 나는 식빵대 건축학과에 재학 중인 천재 건축학도 우유식빵! 나는 쿠키대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납땜의 달인 초코쿠키! 나는 연우대 디자인과에 재학 중 야작의 여신 연우씨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놀이터 만드는 것쯤은 싫은 죽 먹기라고! 뭐지? 이 이상한 빵들은? 설계도부터 다시 짜야겠군. 맞아 맞아. 자,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설계도다! 역시 대단해. 너의 그 설계도 내가 접수하지. 놀이터의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더하기 위해 디저트 장식을 달아줘야겠군. 이런 이런, 그렇게 만들면 실제 제작이 어렵다고. 뭐시? 감히 나의 아름다운 디자인 짓밟아? 공돌이 주제야. 공돌이 인기. 어이, 천재님들께서 왜 이러시나? 우리 같은 천재들이 힘을 합칠 때 세상은 더 아름다워진다고. 아까 미안했어. 괜찮아. 우린 쿨하잖아. 진짜가 나타났다. 어이, 치즈군. 계속 멍하니 서 있기만 할 건가? 너도 와서 거들라고. 네. 자, 그럼 최고의 놀이터를 만들어 보자고. 하나, 둘, 셋. 도면대로 설계는 됐군. 근데 어쩌지? 시멘트도 없고 페인트도 없다고. 분하다.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포기라니? 그동안의 노력이 아깝지 않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라고. 포기로 배추를 샌다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에이, 모처럼 왔는데 공사가 취소되면 어쩌자는 거야? 완전 허탕쳤군. 이게 뭐지? 무슨 공사를 하다 말았어? 여기도 재정난이구만. 이거 저희들이 다 같이 만든 놀이터예요. 이 치즈가 놀이터를 만들고 있길래 돕고 있었어요. 놀이터? 너희 같은 애송이들이? 그런 건 우리 같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만들 수 없다고. 꼬마야, 헛된 꿈 꾸지 말고 저기 놀이터 나가서 놀아라. 싫어요!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 제 몸에서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 냄새난다고 쫓아내? 못된 녀석들 같으니라고. 어이, 우리가 놀이터 만드는 걸 도와줄까? 좋지! 꼬마야, 우리 최고의 놀이터를 만들어보자. 감사합니다. 예!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어머, 지금 놀이터 만드는 거예요? 근처에 애들 놀만한 데가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잘 됐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것 좀 마시면서 하세요.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어이, 중박들! 이것 좀 먹고요. 감사합니다. 맛있군. 휴, 다 됐다. 제법 그럴싸한걸. 아름다워. 내가 디자인은 그대로야. 어이, 뼈대를 만든 건 나란 걸 잊지 말라고. 드디어 완성되다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신나게 놀아요. 예! 뭐야? 우와, 저기 놀이터가 생겼어. 놀이터가 아니라 전기동산 같은데? 엄청 크다. 재밌겠다. 저기 어? 우리도 여기서 놀아도 돼? 아까 냄새난다고 놀려서 미안해. 우리가 잘못을... 좋아! 어차피 이 놀이터는 나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것이지. 우리 함께 신나게 놀자. 우와, 정말 고마워.
이렇게 멋진 놀이터가 만들어지다니! 소시지야, 고마워! 어른이 윌크. 윌크! 박스 좀 창고로 옮겨. 네, 사장님.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잊지 말고. 네. 휘핑크림은 만들었어? 홍차 좀 타와. 화장실 변기가 막혔잖아. 빨리 이발 재료 준비 안 하고 뭐해? 네, 알겠습니다. 윌크 녀석,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아, 못 들으셨어요? 오늘 윌크네 부모님 오시잖아요. 1년 만에 보는 거래요. 윌크 부모님?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프레디 이발소죠? 네, 그런데... 우와, 좋다. 누구? 엄마, 아빠! 윌크야!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별일 없지? 아, 맞다. 저희 이발소 식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브레드 사장님이고 여긴 제 동료 초코예요. 사장님, 윌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윌크가 사장님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이발소가 참 좋네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허기? 멋진 데서 일한다고? 애기?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닌데. 엉아야. 엉아? 윌크, 엄마 오랜만에 봤는데 뽀뽀 안 해줘? 아, 맞다. 뽀뽀? 그나저나 우리 애기 배 안 고파?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갈까? 고기? 와, 신난다! 사장님, 윌크랑 저녁 식사하러 먼저 가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가자. 삼겹살 먹을까? 치킨 먹을까? 삼겹살! 그래. 헐, 윌크가 왜 저렇게 애 같은지 알겠네요. 그러게. 아, 예, 맛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잠깐. 응? 아빠가 탄 부분 잘라줄게. 탄 게 맛있는데.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자, 맛있다. 윌크, 김치도 먹어볼래? 우리 애기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물에 씻어줄게. 아이 참, 저도 이제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뭐? 매운 걸 먹는다고? 저 매운 김치 먹는 거 잘 보세요. 와, 이제 엉하네, 엉아. 녀석, 다 컸구나. 도넛 레인저! 우와! 밀크, 이제 도넛 레인저 그만 보고 자자. 네? 더 보고 싶은데. 일찍 자야 키 크지. 대신에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게. 우와, 꼬마 우유의 모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잖아. 옛날 옛날 베이커리 동산에 용감한 꼬마 우유가 살았어요.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 윌크, 어제 부모님이랑은 재밌었어? 응, 어제 고깃집에 갔는데 아빠가 고기 탄 부분도 잘라주고 엄마가 김치도 찢어줬어. 그뿐인 줄 알아? 자기 전엔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줬다고. 윌크,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여주냐? 김치까지 찢어주는 건 좀 심했다. 다들 그러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요즘 유치원생들도 밥은 혼자 먹지. 그리고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 나이는 지나지 않았어? 애기 맞네, 맞아. 그러게요. 저 애기 아니거든요. 어이구, 우리 애기 화났죠요. 애기 아니고 엉아라잖아. 애기야, 딸기 좀 가져와다. 애기가 누구예요? 아, 손님, 윌크가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아직도 밥도 먹여주고 자기 전엔 동화책까지 읽어준대요. 어머, 웬일이야. 그뿐인 줄 아세요? 손숙은 속다. 우와, 뽀뽀는 너무 심했다. 아, 그쵸? 윌크 형, 저 왔어요. 지즈, 윌크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애기라고 불러. 애기요? 아, 글쎄, 윌크 얘가 손숙은 속닥속닥. 아, 그러니까 네. 손숙은 윌크 형, 저보다 나이만 많지 아직 애기네요. 나 애기 아니거든. 아, 맞다. 애기가 아니라 엉아래. 헐, 엉아? 완전 애기 같아. 제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증명하겠어요.
윌크야, 엄마 왔어. 사장님, 윌크랑 먼저 가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해서요. 아, 그럼요. 즐거운 시간. 전 놀이동산 안 가요. 놀이동산은 애기들이나 가는 데잖아요. 전 오늘 철학 강의 들으러 갈 거예요. 뭐? 철학? 얘가 왜 이러지? 윌크야! 저번에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철학 강의를 네가 왜 들어? 어머님, 아버님, 다 큰 성인인 저는 그런 곳 안 갑니다. 뭐? 놀이동산에서 놀 시간에 성실하게 자기 개발해 나라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린 그것도 모르고 비싼 자유이용권 샀는데. 윌크가 안 간다니까 사장님과 초코씨 드려야겠네요. 그렇지. 네? 어허? 이게 웬 떡이야. 잠깐! 할 수 없네요. 돈이 아까우니까 놀이동산 갈 수밖에. 문 닫기 전에 서두르죠. 이야, 놀이동산이잖아.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실컷 타야지. 윌크야, 뭐 타고 싶어? 우리 윌크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목마 타러 갈까? 범퍼카도 좋아하잖아. 그럴까요? 권장 연령 7세 이하잖아. 이걸 타면 유치하다고 놀릴 텐데. 이건 애기들이나 타는 것 같네요. 어른용 놀이기구 타러 가죠. 뭐? 전 저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롤러코스터잖아. 무서울 텐데 괜찮겠어? 무슨 소리세요?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무서운 것도 타봤다고요. 빨리 가시죠. 제발 좀 내려줘요. 너무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윌크야, 괜찮니? 역시 롤러코스터는 무리지. 회전목마나 타러 갈까? 아니요. 어머, 속이 안 좋나 보네. 뭐라도 좀 마실래? 아빠도 목마르네. 저는 괜찮습니다만, 전 그러시다면 가시죠. 도넛 레인저 주스 메론 맛이잖아. 우리 윌크 도넛 레인저 주스 좋아하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건 애기들이나 마시는 주스잖아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해서요. 네. 뭐? 커피를 마신다고? 너무 쓰지 않을까? 커피는 원래의 쓴맛에 마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처럼요. 그러게, 커피는 어른들이 마시는 거래도. 우리 애기는 도넛 레인저 주스 마시자. 저 애기 아니거든요. 뭐? 엄마 아빠가 저 애기 취급하시니까 사장님도 놀리고 초코도 놀리고 심지어는 치즈까지 놀리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는 성인이니까 자꾸 애기 취급하실 거면 집에 가세요. 미안해. 우리는 윌크를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다 큰 줄도 몰랐네. 윌크야, 다음에 보자. 여보, 이만 가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실은 엄마 아빠랑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영화관에서 도넛 레인저도 보고 장난감 구경도 하고 오락실에서 게임도 하고 싶었단 말이야. 괜히 어른인 척하다가 이게 뭐야.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윌크! 아빠, 엄마?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우리 아들 두고 떠나기 서운해서 기다렸지. 또 절 애기 취급하려는 건 아니고요. 남들 앞에서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란다. 넌 이미 충분히 어른스러워.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곤경에 빠진 빵들을 도와주고 무엇보다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 엄마 아빠 네가 참 자랑스럽단다. 넌 이미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야. 엄마, 아빠. 저도 어른인 척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그래. 엄마, 아빠 앞에선 어리광부려도 괜찮아. 윌크가 몇 살이 되든 소중한 우리 아들이니까. 내일 주말인데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영화 보고 오락실도 가자. 장난감 그래요. 가게도 가요. 그래, 그래. 가자. 20년 전. 예! 예! 예!
여보, 애기 머리에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걱정 말아요. 특별한 아이라서 그런 거니까. 주변에서 놀림당하면 어쩌죠? 친구 하나 못 사귀면. 그럴 땐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우리의 소중한 아들 윌크니까. 공주와 치즈. 와, 대단하다. 치즈, 너 정말 게임 잘하는구나. 에이, 뭘요? 이 정도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주변에 너만큼 게임 잘하는 빵은 본 적이 없어. 형, 전 빵이 아니라 치즈예요. 윌크, 출발하자. 이러다가 파티 늦겠어. 네, 사장님. 파티?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 케이크 공주님 생일 파티거든. 치즈, 너도 같이 갈래? 네, 좋아요. 야, 나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지? 어? 누구시죠? 공주님,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공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많은 빵들이 파티장에 모였습니다. 나 열도 나고 머리도 어지럽고 기침도 나고 아무래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공주님, 그래도 다들 모였는데 환영 인사라도. 이것 봐요! 속이 안 좋아서 배에서도 소리 나잖아요! 저 좀 이만 쉬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게임이나 마저 해야지. 아휴, 게임에 빠져서 생일 파티에도 안 나오다니. 이 나라가 어찌 되려고. 너무 맛있다. 향이 좋군. 오늘 공주님이 몸이 아프셔서 파티에 못 나오십니다. 천천히 즐기다 가십시오. 생일 파티 주인공이 안 나온다고? 많이 아프신가? 윌크,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여기에 뭐 때문에 왔지? 네, 이발소를 홍보하러 왔습니다. 출동이다, 나를 따르라. 윌크 형, 나만 두고 어디 가요? 사장님 도와드려야 해. 이따 보자. 왜, 형? 치, 이게 뭐야? 아는 빵도 없는데 나 혼자 뭐하라고. 게임이나 해야겠다.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안 터져? 2층에서 신호가 오는데? 찾았다! 여기가 인터넷이 잘 되네. 그렇지, 여기 저기 점프! 왜 안 되는 거야? 나 죽었잖아. 거기서 그렇게 뛰니까 죽지. 깜짝이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게냐? 무엄하다! 내가 무엄한 게 아니고 네 둔한 손가락이야말로 무엄하다! 어떻게 1단계에서 죽을 수가 있어? 내가 하는 거 잘 봐! 어머, 뭐지 이 남자? 세상에! 이렇게 쉽게 1단계를 깬단 말이야?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도대체 어쩜 이렇게 게임을 잘하지? 정 끈불끈한 손등의 힘줄,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눈빛, 섹시한 두 손까지 완벽해! 진정한 내 색남이야! 아싸! 그 단계도 깼고? 뭐? 벌써 9 단계? 치즈님 대단하세요! 지금 몇 시지? 벌써 6시잖아! 나는 이만 가볼게! 치즈님 어디 가세요? 지금 도넛 레인저 할 시간이잖아! 빨리 가서 본방 사수해야 한다고! 치즈님! 도넛 레인저 본방 사수까지 하다니 완벽해! 도저히 10단계를 못 깨겠어. 치즈님이 옆에 계신다면 해결해 주실 텐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주소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남은 건 꼬릿한 냄새밖에 없구나. 공주는 뭐 하고 있느냐? 아주 그게 공주님이 상사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뭐시? 공주가 상사병에 걸렸다고? 대체 어떤 녀석이 우리 공주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냐? 공주님 생일 파티에 치즈란 녀석이 왔었는데 그 녀석을 만난 후로 공주님이 몸져 누웠답니다. 아이고, 고작 치즈 때문에 공주가 몸져 눕다니. 안 되겠다. 내 직접 공주를 만나야겠다. 치즈님, 치즈님. 공주야! 어마마마, 웬일이십니까? 공주야, 뭐든 말해보거라. 이 애미가 다 들어줄 테니. 치즈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안 그러면 저는...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아내거라! 아니, 여왕님, 치즈라는 단서만 가지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치즈 종류만 해도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내 놈이 지하 감옥에 가고 싶은 게냐? 아, 아닙니다. 여봐라, 당장 치즈를 찾도록 해라. 이게 뭐지? 공주님이 치즈는 왜 찾는데? 글쎄, 그나저나 그 치즈는 좋겠다. 룰루룰루룰루. 어? 공주님 생일 파티에 갔던 치즈라고? 이거 너 아니야? 설마요. 저는 공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빨리 오락실이나 가요. 이것 봐! 상금을 1억 원이나 준대! 1억 원이요? 난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최신형 게임기도 준다는데? 최신형 게임기? 나 맞는 것 같아요! 저 갔다 할게요! 여기에 서면 되는 건가? 그나저나 게임기나 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몸도 안 좋은데 왜 부르신 거예요? 공주님을 위해 베이커리 타운의 모든 치즈를 불렀습니다. 공주님만이 그 치즈의 냄새를 기억하시니 직접 찾으셔야 합니다. 정말요? 저는 그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분의 꼬리꼬리한 냄새는 그날 이후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답니다. 오늘 드디어 그토록 그리워하던 치즈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럼 첫 번째 치즈를 들라하라. 안녕하세요, 공주님. 제가 바로 공주님이 찾으시던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얼굴이 저렇게 동그랬나? 이렇게 신선한 냄새는 아니었어. 다음. 공주님! 안녕하세요, 저는 체다 치즈입니다. 공주님이 찾는 치즈가 맞는지 제 냄새를 쏴보겠습니다. 치아! 고소해. 근데 제 치즈님의 냄새는 이것보다 더 꼬리했어요. 다음. 저는 블루 치즈입니다. 저는 리코타 치즈입니다. 다음. 에멘탈 치즈입니다. 다음. 스모크 치즈.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러다가 치즈님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공주님,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래도 오늘 100종류의 치즈를 만났으니 곧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포기할래요. 저 그냥 다시 아플래요. 아니, 이 꼬린내는... 맞아! 바로 이 냄새야! 그분이라고! 공주님! 제가 공주님 생일 파티에서 만났던 치즈입니다! 오, 치즈님! 드디어 오셨군요! 공주님이 찾던 치즈가 저런 꼬맹이였어? 그러게 말입니다. 공주님께 인사! 치즈님, 10단계를 깨주세요. 뭐야, 겨우 이것 때문에 절 찾으신 건가요? 부탁드려요, 마지막 단계를 깨주세요. 그러죠. 역시 치즈님, 너무 잘하시는군요. 와, 이렇게 순식간에 마지막 단계를 깨시다니. 치즈님 최고. 뭘 이 정도로. 왜 이래요? 저는 그날 밤 치즈님이 게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두근거려서 한숨도 잘 수 없었답니다. 감사의 의미로 입맞춤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공주님!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저자를 당장... 녀석, 감히 공주님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거기 119죠? 네! 빵들이 제 냄새를 맡고 모두 기절해... 위치가 어디신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단팥빵의 제자. 여기가 이발소예요. 조커, 이만 퇴근하자고. 네. 그나저나 윌크 이 녀석은 어딜 갔길래 안 오는 거야? 사장님! 네? 윌크! 하루 종일 어디 있었던 거야? 사장님, 누가 오셨나 보세요. 브래드, 오랜만일세. 에이, 스승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베이커리 타운에 일이 있어 들렀다네. 곰팡이빵 환자촌에서 제가 모셔왔어요. 이발소는 잘 돌아가고 있나 보군. 당연하죠, 제가 누굽니까? 근데 이 아이는 누구죠? 소개가 늦었군. 나의 제자, 메론빵이라네. 안녕하세요. 스승님의 제자요? 자네에게 이발소를 물려주고 나서 여행을 다니던 참에 나도 해줘. 아직 내가 먼저야.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제자로 삼게 되었지. 와, 어쩐지. 아까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 안녕, 난 윌크라고 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쟤 왜 저렇게 까칠해? 요즘 애들은 다 저래요. 그나저나 멀리서 왔더니 배가 고프구먼. 아, 스승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맛있는 식사를 준비할게요. 제가 고기를 구울게요. 저는 마실 것을 준비하죠. 브래드, 대단하구만. 이발소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키우다니. 다 스승님께 배운 덕분이죠. 그러고 보니 자네 조수도 훌륭하더군. 아까 곰팡이 빵들을 멋지게 꾸며주던걸. 윌크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가르쳐주느라 고생 좀 했죠. 그렇담. 내 제자 메론빵과 윌크군이 실력을 겨루면 어떻겠나? 네? 메론빵도 전국을 돌며 수련을 한 탓에 훌륭한 미용사로 성장했지. 이번 시합이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 될 걸세. 아니, 그래도 갑자기 시합은 좋아요. 저도 메론빵에게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내일 아침 공터에서 만나세.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내일 봬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근데 메론빵 이발 진짜 잘해요. 이발하는 거 보니까 따라다니더라니까요. 자, 이제 시합을 시작해볼까?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합은 코코넛 조각하기. 코코넛이요? 진정한 이발사는 단단한 바위에도 섬세한 조각으로 숨결을 불어넣는 법. 코코넛 껍질에 아름다운 조각을 먼저 새기는 쪽이 승리한다. 그럼 시작!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어떻게 조각하라는 거야? 바위 대신 이걸로 해야겠다. 자, 간다! 야, 이 딱딱한 걸 가위로 조각한다고? 바보 아니야? 오! 전기 드릴로 짧은 시간에 섬세한 조각을 만들어냈군.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과찬이십니다. 이게 뭐야? 으이그, 단단한 코코넛을 가위로 조각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건 보나 마나. 메론빵의 승리군. 윌코군.
왜 가위로 조각한 건가? 저도 처음에는 전기드릴로 조각하려 했지만 코코넛을 손님의 머리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전기드릴로 조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이었군. 자, 다음 대결을 시작하지. 두 번째 대결은 초콜릿 시럽 포기.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초콜릿 시럽을 먼저 구해오는 쪽이 승리한다. 네? 어? 하지만 저는 이 동네가 처음인걸요. 초콜릿 시럽이 어디 있는지도. 내가 잘 아는 곳이 있어. 같이 가자. 여기가 베이커리 타운 최고의 초콜릿 시럽 공장이야. 공장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구나. 공장장님,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초코 시럽 좀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거 어쩌지?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다들 식사하러 갔는걸.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겠니? 금방 올게. 네, 맛있게 드세요. 여기 초콜릿 시럽은 순도 100% 카카오라서. 메론빵 어디가? 꾸물거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직접 시럽을 퍼가야겠어. 파! 빨리 퍼가야지. 너무 무겁잖아. 윌크! 날 구하려다 대신 빠진 거야? 어떡해? 윌크? 난 우유라서 동동 뜨니까 괜찮아. 먼저 가봐. 금방 따라갈게. 겨우 빠져나왔네. 메론빵? 설마 날 여기서 기다린 거야? 비겁하게 이기는 건 내 취향이 아니라서. 너 차가워 보이지만 속마음은 따뜻하구나. 뭐? 참나.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나 먼저 간다. 같이 가. 사장님, 저희 왔어요. 아, 왜 둘이 같이 오냐? 넌 또 꼴이 왜 그래? 덤벙거리다가 초콜릿 냄비통에 빠져버렸지 뭐예요. 아휴, 이런 날까지 사고를 치다니. 그렇담, 이번 시합은 무승부로 해야겠군. 무승부요? 그럼 제가 이긴 건가요? 아니, 아직 마지막 시합이 남아있단다. 마지막 시합은 과일로 100층 탑쌓기! 과일로 100층 탑쌓기? 말도 안 돼. 여기 있는 과일들로 먼저 100층 탑을 쌓는 쪽이 이긴단다. 그럼 마지막 대결 시작! 과일을 최대한 높이 쌓으려면 커다란 과일부터 차근차근 쌓아야겠어. 일단 수박을 가장 밑에 쌓아야겠는걸? 수박 위에는 메론! 메론 위에는 파인애플까지! 역시 메론빵은 영리하게 쌓고 있네요. 그렇군. 이 정도면 금방 끝나겠는걸? 안 돼! 아야!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답답아. 저렇게 쌓으니까 당연히 무너지지! 자,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100층 탑을 쌓았다니 훌륭한걸. 잘 쌓았군. 윌크, 시합 끝났으니까 이제 내려와. 벌써요? 그럼 이제 윌크군의 과일 탑을 볼까? 저게 대체 뭐냐?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잖아. 왜 탑을 쌓다 말았어? 이로써 이번 대결의 승자는 메론빵일세. 한 번도 못 이기면 어쩌자는 거야? 사장님, 죄송해요. 내일부터 특훈에 들어갈 테니까 각오해! 넵!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레드, 앞으로도 이발소를 잘 부탁하네. 네, 스승님. 메론빵아, 시합에서 이긴 거 축하해. 너도 고생 많았어. 나도 열심히 연습해서 다음에 다시 도전할게. 우리 또 만나자. 자자, 작별 인사는 이쯤 하고 우린 기차 놓치기 전에 가봐야겠군. 스승님, 안녕히 가세요. 메론빵아, 잘 가. 그래, 오늘 대결해보니 윌크군의 실력이 어떻던가? 처음엔 멍청하고 이상한 우유라고 생각했는데
시합을 하다 보니 착하고 좋은 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이발사로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 네? 첫 시합에서 전기 드릴을 사용한 자네와 달리 윌코군은 코코넛을 손님으로 생각했기에 끝까지 가위를 쓴 걸세. 그건... 두 번째 대결에선 너도 알다시피 경쟁자까지 챙기는 동료애를 보여줬고. 어떻게 아셨어요? 네가 라이벌과 사이좋게 같이 들어올 성격은 아니잖니? 마지막 대결에서는 너처럼 과일을 차곡차곡 쌓으면 쉽게 끝냈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모양을 만들려다 보니 오래 걸린 걸게야. 자, 보렴. 뭐? 저 아이는 부처상을 만들려고 했던 게야. 시합에서 중요한 건 승패가 아니란다. 정말 중요한 건 시합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하느냐지. 이번에는 자네가 이겼지만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한걸? 자, 드디어 완성했다! 이제 집에 가야... 어? 사장님! 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사장님 최고! 기다리긴 누가 기다려? 잠깐 좋은 것뿐이야. 사장님 같이 가요! 사장님!